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가 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장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대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20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마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욥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듭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안 볼 텐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보면 예레미야도 자기 생기를 저주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럴만도 하죠. 그 재산이 다 날아갔을 뿐 아니라 그 항상 함께 있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몸 전체가 병들었고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 가장 높이 있다가 가장 아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꼴 저런 꼴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저주하는 자, 이게 히브리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들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는 자기의 탄생을 그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든지 자기 탄생하는 날을 저주해서 자기가 아예 지구상에 안 태어났다면은 누가 저주해도 좋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탄생하는 날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은 내가 이런 꼴 저런 꼴을 안 볼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자기의 나를 저주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할 때 저주하는 자가 저주해서 그 나를 없애기만 하면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그 일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를,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속에 일면 상당한 진리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는 날 자체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단적인 예가 낙태 같은 경우, 이게는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서 죽으면은 탄생하는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탄생하는 날 자체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인자하게 생긴 부모가 그 나를 자식을 죽이는 것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그 저주로 바꾸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인간 언제 안 죽나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나를 저주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날이 악한 날이 되도록, 잘못되도록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면서 이제 우리 날이 망하는 날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큰 악어,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그 원어에도 리워야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번역했다 나옵니다. 이게 리워야단입니다.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욥 당시에 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렇게 배들이 항해하는데 용을 만나는 날은 거의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완전히 망하는 날입니다. 용이 한번 용트림을 하고 이제 배를 뒤집으면은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시 예를 들면서 인생이라는 바다 속에 가끔 이렇게 용이 나타나서 그 배들을 전복시키고 큰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같은 것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을 맞고 내가 지구상에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자기 생일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지금 인생 산 것을 굉장히 아주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려고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한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축복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당장 우리 부모들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구원받은 식구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번 이 날이 없어지기를 바랐는데 사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날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에 따라서 그 험악한 날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고 평탄한 날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험악한 모든 날들이 전부 다 영원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여기 이제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것처럼요, 교회를 또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넓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이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3장 8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를 그 저주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욥기 3장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여기 날이라는 것은 그 출생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출생하는 날, 욥이 태어나는 날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이 탄생 자체를 저주해서 아예 탄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태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걔들은 그래도 태어나기라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예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미국도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이제 세계적으로 1초에 한 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1초에 한 명.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8만 6,400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태속에 있는 어린 아기가, 태속에 있는 태아가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그림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태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제발 도우소서. 도우셔서 내가 제발 태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이니까 태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빛을 제발 볼 수 있도록, 제발 살아서 이 태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낙태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출생할 날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날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저주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날을 저주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찾아봅시다. 41편 5절입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제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그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면서 저 인간 언제 안 죽나 하면서 있잖아요. 뒤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 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내가 병들어 누우면은 아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꼭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내 날이 멸망하고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녀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내가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녔는데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너무 기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잘못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후손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 후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기질을 받은 그 죄인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금 사자들 중에 있고 불사라는 자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은 이 크리스천인 것을 못마땅히 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못마땅해서 내가 망하는 꼴을 보기를 원하는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40여 명이더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를 저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굴까요? 나의 나를 저주하는 자가 진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깜빡 잊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배후에서 작업을 해서 나의 날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작업을 배후에서 계속 하는데 일생 동안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나를 망치려고 뒤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자기가 참말하면 그 참말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야 참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벼랑에서 확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면은 사람은 가책이라도 받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떨어뜨려 죽이면요 쾌재를 부르지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배후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자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를 저주하는 자가 배후에 있는데 그것도 항상 저주하는 자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배후에 따라다니면서 나의 날이 저주로 바뀌도록 작업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귀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함정과 덫들을 만들어 온 겁니다. 쥐덫만 하더라도 6천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쥐를 잡는데 덫이 한 6천 개 이상이면요 아담에리로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 덫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함정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날들이 저주받도록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종교라는 덫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에 심취하도록, 그리고 세상엔 종교도 많고 사상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 복잡한 사상, 다양한 사상들을 또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사상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문제 풀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상도 참 많고 그리고 마귀가 덫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시대에 쾌락의 덫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인생 철학이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웬 스포츠 종류가 그렇게 많고 오락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교회도 아주 많잖아요. 많은데 마귀도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교회가 다 참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귀가 덫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야, 꼭 거듭날 필요는 없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냐. 그냥 열심히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아서는 구원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상한 데다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마귀가 덫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아도 마귀가 덫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너 혼자 그냥 죄지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해. 혼자 꼭 거추장스럽게 꼭 교회에 연결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 덫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마귀가 울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올무란 말이 성경에 왜 나왔냐 하면은 마귀가 올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찾아봅시다.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별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마귀의 올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약점. 다람쥐 약점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다람쥐 약점. 이 다람쥐가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나무 올라갈 때도 딱 보고 어느 쪽이 편하냐 그거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다 가지 하나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요. 딱 보면은 어느 쪽이 편하겠어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편하게 해서 짝대기로 막대기 걸쳐놓으면 그걸로 올라가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울음을 딱 걸어놓으면 보통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제 짐승들도 약점이 있고, 다 사람 약점이 있는데, 마귀가 딱 보고, 자,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만 넘어질지를 마귀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 울음부에 걸렸잖아요. 그 이성에 딱 걸린 겁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그 이성에 딱 걸렸잖아요. 다윗도 그 이성이라는 울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돈 울음에 걸렸잖아요. 그 사울은 명예라는 울음에 걸린 겁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딱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인생 내리막길이 되잖아요. 그 명예라는 것이 뭐라고? 명예 때문에 사울은 이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럼 다윗이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인생이 아주 이게 복잡하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잖아요. 요즘 술 종류도 많지요. 참 우리나라 이제 술 많이 마십니다. 술이라는 울음부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지방에 내려가니까 지방에서 한 분 만났는데요. 우리나라의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살인 사람 죽인 사람들 이렇게 가둬놓는데 그 보면 거의 다 술 때문에 죽인답니다. 그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거의 다 제정신이 아니라 다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한 거랍니다. 술 먹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 배후에 나의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이 시몬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술 한 잔은 괜찮아. 담배 한 가치는 괜찮아. 하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 받아들이게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쫙 엮어서 나중에 큰 것까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카툰 이제 이렇게 만화이지 않습니까? 만화에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캐티라는 여자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차를 몰고 다니나 식료품 가게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거 가서 캔디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과자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나는 식료품 가게 옆을 지나갈 것이나 들어가지는 말아야지.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나는 식료품 가게에는 들어갈 것이나 캔디를 파는 창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아, 나는 캔디는 볼 것이나 집지는 말아야지. 또 시간 더 지나가니까, 나는 캔디를 집을 것이나 사지는 말아야지. 그 다음에는 나는 사기는 사겠지만은 열어보지는 말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열어놓는 볼 것이나 냄새는 맡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냄새는 맡더라도 맛보지는 말아야지. 맛보기는 해도 먹지는 말아야지.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먹자. 그래 봐요. 조금이 봐요. 조금.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넘어뜨리잖아요. 먹게 만들잖아요. 마귀도 참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 아우구스누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마귀는, 마귀가, 파리는 아무래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똥파리잖아요, 파리. 그 인간 자꾸 괴롭히는 이 마귀. 이건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건 파리는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가비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인간을 그렇게 귀찮게 굴고 괴롭히고 밥 먹을 때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이 파리. 아무래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면 파리를 마귀가 만들었으면 벌레들은 전부 다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파리를 만들었으면 다른 곤충들을 다 마귀가 만들었겠지. 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곤충을, 파리 같은 거 잡아먹는지 않습니까? 새들도 아무리 봐도 그 새들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새들은 다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겠네. 아, 그러면은 동물들도 다 마귀가 만들었겠네.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죄 많은 사람도 아무리 봐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럼 우주는 누가 만든 것 같아? 우주 아무래도 보니까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줄줄줄 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만 잘못된 걸 딱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줄줄이 타고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잡으라고. 또 성경 욥기 다시 한번 봅시다. 3장에 욥기 3장 8절에 여기 이제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이제 큰 악어가 나옵니다.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다가 니보야단 용을 만나면은 그날이 죽는 날이 되잖아요. 이제 용은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강했습니다. 아마 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큰 악어가 뭔지 봅시다. 여기에 욥기 찾아봅시다. 그 뒤에 4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리라. 그럼 여기 이제 악어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악어입니다. 근데 이 악어가 성경에서 용기라고도 번역해 놨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원어대로 썼습니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3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어를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없는 성경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좋은 거예요. 밑에 나나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용 해놓고 밑에다가 3번 악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이걸
용을 악어라고도 번역해 놓고 리워야단 원문대로 쓰주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어 리워야단 양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악어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악어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리워야단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 다시 봅시다. 이건 이제 리워야단 용인데 한번 봅시다. 욥기 41장 41장 12절입니다. 내가 악어 리워야단 용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아가미가 있는 거 봐서는 바다에 사는 거 맞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들어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에는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악어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악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룡입니다. 화룡. 불을 뿜는 용이거든요. 요즘 봄바르디아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뱃속에 한쪽에는 과산화수소, 한쪽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이제 생성되어서 이것이 분출될 때 두 개가 결합하면서 빵 터지는데 한 100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 뱀장어, 전기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이게 불이 나오는 그런 활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다는 것은 눈 뜨면은 그 짐승들 밤에 보면 눈이 막 바짝바짝 빛나서 무섭잖아요. 용은 낮에 봐도 그렇게 굉장히 눈이 무섭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2절 힘이 그 목에 뭉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악어는 뭐 칼로 치면 죽잖아요.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골리앗도 물맷돌을 맞아 죽었는데 물맷돌을 겨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르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배 아래도 배 아래쪽도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전부 다 견고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흙 위에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밑에도 아주 무장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그러니까 용이 한번 용트림 하면은 막 솥에 물이 끓는 것 같고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고 이 바다가 돈다 그 말입니다. 용트림 하면은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쾌속정이 배 빨리 샥 갈 때 물살이 있는 것처럼 용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땅 위에 그거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욥 당시에는 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이 사라졌지만은 동양에도 용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서양도 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서양은 다 용하고 다 싸우는 얘기거든요. 동양은 용을 좀 숭배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이 아주 엄청 강했는데 바다를 항해하다가 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용이 만나서 용트림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의 이제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부서진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항해하던 사람이 용을 만나서 죽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기 12장 다시 봅시다. 욥기 3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욥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악어가 바다에 나타나서 배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갑자기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빛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하고도 하고 사단이로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를 대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을 알려면 간단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의 옛뱀, 그게 바로 마귀 모습인 겁니다. 마귀 특징이 뭔지 아시죠?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정말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교하더라. 그리고 뱀은 혓바닥에 둘러 갈라져 있죠. 마귀의 기본 특징은 아주 강교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둘러엎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우를 숙였잖아요. 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일꾼과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혀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분열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지키라 그랬는데 마귀가 지나가는 곳에는 분열이 주장됩니다. 뱀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용이라고 했는데요. 용을 보면 마귀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맷돌 아래 짝 같구나, 팽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귀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팽팽하거든요. 파라오 왕,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 왕 마음이 얼마나 팽팽해요. 예수님이 가라뉴다 보고 마귀라고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것 봐요. 마귀는 강팍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칼을 칠지라도 소용없다 그러죠. 강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인간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요. 야, 어떤 사람 보면 말하는 거 막 불이 막 나와요. 막 눈이 막지 않습니까?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용같이 빛나면서 막 말이 확 나오는데 와 무서워요. 막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요란케 만들잖아요. 물을 끓게 만들고 물을 막 뒤집고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거에 용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파를 일으키는 자가 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둘러 엎은 자가 마귀잖아요. 천하를 미혹해 하는 그런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세상에 그 리오야단이 활동해서 리오야단을 만나면 그날이 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리오야단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에는 뱀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있는 세상입니다. 고대 리오야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뿜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용이 바다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생 산다는 것이 고생인 겁니다. 풍파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 인생이 이게 평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 크게 두고 잘 보면요, 가끔 리오야단이 지나다닙니다. 이 바다라는 세상에 마귀가 샥 지나다니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싹 지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가는 것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은 완전 마귀 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리오야단이 지나다닙니다. 마귀가 지나다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누가 열받아서 너무 열받아서 분을 막 계속 내봐요. 계속 내면요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너 자존심도 없어? 한바탕 해야지. 뒤에 부추깁니다. 더 이상 못 참아가서 한바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마귀가 싹 지나갑니다.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염려에 빠져 있으면은 마귀가 보거든요. 염려에 빠져있으면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같은 게 생겨도 마음만 조금 낮춰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망이 있고 불평 같은 걸 가져보면요, 그 마귀가 지나다니기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불만 있는 마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후에 마귀가 지나다니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실 때 그때 뱀이 물었잖아요. 그때 뱀이 지나가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다니고 있어요. 야, 요즘은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요 마귀가 막 지나다닙니다. 뭐, 세상에 이상한 책도 많잖아요. 뭐 책 보다 보면 마귀가 막 지나다녀요. 뭐 그리고 인터넷 잠수미 볼 때도 마귀가 막 지나다니거든요. 잘 봐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배우에 마귀가 막 지나다니면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주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풍파든 마귀로 인해서 주어지는 풍파든 어떤 풍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 중에 데블 이즈 가치 데블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가 아무리 활동해도 하나님 뜻밖에 못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고달픈 것이 많아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고할 수 있을까? 그 내 날들이 참 저주스러운 날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큰 도움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의 나를 저주해오던 마귀도 있었는데 나의 잘못을 인해서도 많은 곤란고림을 겪었는데 그 모든 인생의 풍파가 주님께 나오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만사가 잘 돼갔으면 주님께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풍파가 또 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다른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너무 다를까? 왜 나는 험악한 광야가 왜 계속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 파도에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이 꼭 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많은 것이 또 비워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문제도 생기고 자식 문제도 생기고 그 사업 문제도 생기고 파도가 연이어서 밀려옵니다. 이제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에베네셀을 도움의 돌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오는 과정에서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실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많은 파도들을 이겨나오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있고 또 건재하게 있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와오셨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인생에 개개인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자체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야곱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그랬죠.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교회 머리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배후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나를 또 축복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얼른 생각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부모만큼 자식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날들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소원해 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 부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부모라면은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해서 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 받는데 많은 사람이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의 날들이 축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번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 나를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의 모든 날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날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험악한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자, 마귀는 맹공격을 퍼부었지만은, 그리고 욥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고 욥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되기를 정말 바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은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봐요. 그래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욥은 자기 나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며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저주의 날로 바꾸려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코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못 막으니까 이제 헤롯 대왕을 들어서 베들레헴 영아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날을 저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날들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공 못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써 마귀는 자기가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생계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이 17살 나이가 될 때 10명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 보니까 눈에 까신 거예요. 이복 형제인데 눈에 까신 겁니다. 요셉이 정말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요셉의 날들이 저주의 날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마귀가 또 보디발의 아내 이용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고 그 날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 고난받는 모든 날, 그 모든 날을 완전히 축복으로 주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이건 간증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자기가 그 정말 고난받고 고생한 그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므낫세,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크고 창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나의 삶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도 나의 나를 저주로 바꾸려고 할지 몰라도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나의 수고한 것을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창성케 하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나를 저주로 바꾸려고 했던 그 파라오 왕은 물에 빠져 죽고 출애굽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를 배후에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 동시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배후에 살아계셔요. 우리 인생의 날들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이 참 기구했잖아요. 정말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복을 받았고 바벨론 1000km 먼 곳에 잡혀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잡아갔죠.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으려고 딱 남겨두신 거예요. 벌 주려고. 악한 무화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00km 넘는 곳으로 포로 잡혀가는 사람이 불행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있는 사람 잡으려고 주님 딱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날은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날은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 역사하기도 하죠. 인생도 역사하고 하루하루 속에 많은 상황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저주가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 그것은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느냐, 욥처럼 진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우리의 날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루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5편 찾아봅시다. 자,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여. 욥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욥기 1장에 말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욥의 날이 왜 전부 다 축복이었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상급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라고. 벌써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신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느냐?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네 명의 학생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제끼고 이제 드라이브라고 나가서 실컷 놀다가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핑계 대기를 자동차 펑크 나가지고 이제 학교에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오전에 쪽지 시험 쳤는데 너희들도 시험 쳐야 되겠다 해서 네 명의 학생을 다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어느 쪽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쓰라고.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그 날 자체가 중립적인 것인데 그 날이 축복이 되기 원하면은 정직한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실로 신부를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포드 사장이 그 자동차 만든 포드 사장이 이제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갈 때 1달러 하나씩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막 뒤에서 막 궁시렁시렁하고 막 대기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1달러 주는 거거든요.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달러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 호텔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냐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사장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 거창했습니다. 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겁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번 왜 축복받았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푸념을 드러놓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해주신 결말을 들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수원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교회에 있는데 우리 모임할 때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복받기 원하면은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잘해야 된다. 그거 모르면은 참고 견디는 걸 못하면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를 워낙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즉흥적인 걸 좋아하지 꾸준한 것 자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시면은 이게 쉽게 읽힙니까? 안 읽히죠. 이게 얼마나 인내를 요합니까? 읽어보면은 창세기 재밌게 읽었는데 출애굽부터 가면요 중간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이 하나님 사람 인내하게 만드셔요. 출애굽기 겨우 읽으면 그다음에 레위기 제사법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민수기 숫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이 하나님은 이게 인내를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도 못 배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못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누가 설교하러 와서 지루하게 하면요 잘 됐다 생각하고 인내 좀 배우자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루한 걸 잘 참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지루한 걸 못 참으면요 신앙은 못 배웁니다. 감정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요 신앙은 못 배워요. 지루한 걸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이게 정말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거의 이제 끝쪽에 역사를 하시니까 가능하면요 모임 나오면 이제 끝날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거의 뒷부분에 역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야, 너는 정말 잘 참고 견디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칙을 항상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73편에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정말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한 자가 훨씬 더 잘 돼가고,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터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1절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건 절대 원칙이고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을 요리라고 하면은 요리장은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 봤을 때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집어넣거든요. 나중에 요리가 탁 되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생을 요리라고 하면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는 한에는 다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온갖 종류의 양념에 들어가서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 보면은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에서는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죽게 되어도 장자 명분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아닙니다. 죽게 되어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 확신이 들면은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주님 뜻이다 하면요,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상에서 과거에 여호야단이 활동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에 바다의 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뭐잖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마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구원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참 그 성경에 보면 요셉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고생도 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기록되잖아요. 존 번년이 감옥에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전도하느라고.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력정 책이 나오게 됐잖아요. 주님 뜻 가운데 있는 한에는 필요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심한 날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도 십일조 생활을 해야지. 나도 건축헌금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해외 선교에 동참해야지. 돌이켜보면 주님이 그런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날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도 선교하는 걸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선한 마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끔 수요일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주일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잖아요. 때로는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참으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자라는 것이 꼭 마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들을 저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야단을 격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용하셔서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잖아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하는 저주의 날입니다.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온갖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을지라도 사실은 전부 다 저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은 모든 것이 저주였고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잠시 후에 천국이 나타나는데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풍파가 없습니다. 바다도 없으니까 풍파도 없어요. 그게 느오야단 용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어요. 우리는 전년 풍파가 없는, 슬픔이 없는, 풍파가 없는, 마귀가 없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이 진선미가 되시니까 진선미로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야,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 좀 험악하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이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미숙한 생각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욥이 가장 한탄스러워했던 그 날이 가장 진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이 형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기록되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가장 인생을 험악하게 보낼 때, 그것이 가장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금강성 철필로 아주 진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크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나를 아십니다. 아무리 험악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님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의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개인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주님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우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세계적으로 전도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는 신 믿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너가 살아가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수록 주님이 더 크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인생이 고달플 때 천국에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더 찬송을 하고 그걸 더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달플 때 더 주님께 더 찬송할 걸, 그렇게 아마 후회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한 날은, 범죄하는 그날은 참 무서운 날이었잖아요. 정말 그 범죄하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 아담 한 날 때문에, 그 한 날 범죄하는 그날 때문에 인류가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 날 때문에 전 인류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날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한 날은 세상 사람의 날과 다릅니다. 크리스찬의 한 날은 어쩌면은 아주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한 날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무한한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은 날이 이게 무한한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생 역전은 잠시 후 이루어집니다. 자, 욥이 자기 생기를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욥이 그렇게 고달팠는데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확 뒤집어졌잖아요. 바꿔졌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기구해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면은
인생이 완전히 확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시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 4.5하고 5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어떤 마을에 예, 숫자가 낮은 쪽은 항상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4.5는 항상 5가 오면 항상 경대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4.5가 고개를 딱 들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5가 불렀습니다. 왜 인사 안 하냐? 나 점 뺐어. 갑자기 4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면 확 뒤집어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크리스천만큼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말라기 4장, 5장에, 3장, 4장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라고 했습니다. 초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날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면은 이 고달픈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밝혀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에 크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